맵을 직접 터치해도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 패드를 조작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세요. 이곳을 터치하면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들은 주신의 의지를 외면하고 주신의 파편은 우리가 가진 힘이며 의지예요. 더 늦기 전에 어서 빨리 메인 퀘스트를 선택하 즉시 이동을 선택하시면 순간 이동 버튼을 터치하여 미오나 우리에게 주신의 가오가 함께할 것. 어? 저들은 로아의 하수인이에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어서 녀석을 찾아라. 로하의 하수인들이 벌써 여기까지. 아무래도 가방을 터치하세요. 장착하려는 아이템을 터치하여 아이템을 장착. 로하의 하수인들을 빠르게 제압하고 이곳을 벗어나도록 하죠. 준비되셨나요? 기본 공격 버튼을 터치하면 주변의 적 또는 몬스터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투 버튼을 터치하면 자동 전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들을 처치하세요. 저들도 한때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종족 중 하나였어요. 플록스님의 힘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겠어요. 가방을 터치하세요. 플록스의 의지를 선택하세요.
플록스의 의지를 사용하세요. 리오나인가? 플록스님, 시간이 없습니다. 저 앞에 로아가 있습니다. 또다시 내 형제들이 움직였는가? 아직도 하찮은 종족들을 도와주고 있다니. 실망이군. 아버지의 의지를 무시한 이 녀석의 망상보다 훨씬 보람찬 일이지. 하등한 녀석들이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구나. 나의 종이 주인은... 보스를 처치하세요. 아버지의 의지가 저들과 함께하는 한 너는 절대 이들을 꺾을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소용없다. 아버지의 부활과 교황은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플록스님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곳을 벗어나도록 하죠. 미니맵을 이용해 월드맵으로 이동하세요. 아인호른 지역을 선택하세요. 아인호른 포탈을 선택하세요. 이동하기 버튼을 선택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들과 전투를 통해 경험을 쌓다 보면 당신이 가진 힘이 점차 강해질 거예요. 캐릭터 정보창을 열어주세요. 스탯 정보 탭을 터치하세요. 캐릭터의 레벨이 상승하면 이곳에서 원하는 스탯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주신께서는 우리를 희생시키는 대신 자신을 희생하셨어요.